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8년 동안 모태솔로로 살아왔다는 최수정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이름 최수정, 나이 28세의 여자로 167cm의 키에 듬직한 체격과 대두의 밋밋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이 여성은 중학교 3년을 제외한 모든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태솔로다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는데요. 최수정 씨를 아시거나 최근에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샵에 1035 유료 문자 50원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 대학생인 제 아들은 등록금 마련하려고 편의점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랴 밤에는 일하랴 늘 피곤을 달고 사는 아들 얼굴을 보면 엄마로서 그저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밀려드는 졸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우리 아들, 잠이 좀 확 달아나는 노래 있으면 한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님, 아드님 모시면 대견하시겠어요? 벌써 철이 들어서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공부와 일에 지친 아드님에게 포옹과 커피 한 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두가 부릅니다. 커피 한 잔. 뽑으셨어요? 예, 저는 연예계 마당발이라는 주제를 뽑았거든요. 네. 딩동 소리와 함께 역시 90초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장아 씨.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연예계의 마당발로 알려져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아, 그럴 리가요.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어떤 분과 가장 친하신지, 절친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연예인이 누구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진짜 마당발은 아니고요. 제가 연기자다 보니까 드라마 이제 하게 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윤혜영 씨와 손태영 씨, 그리고 뭐 이창훈 씨, 김승수 씨, 뭐 그 외에 뭐 네, 정선희 씨랑도 친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있네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네. 의외의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연기자분들 이외에 또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혹시 친하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서요. 아, 의외의 친구들이요? 네네. 글쎄요. 제가 뭐 연기자는 또 연기자만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저는 또 골드미스가 간다를 하게 되면서 네. 신봉선 씨랑. 아, 신봉선 씨랑 친하시구나. 네, 신봉선 씨랑 친합니다. 아, 예. 네. 여러분들의 꿈은 안녕하신가요? 뜬금없이 꿈이 안녕하냐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말입니다. 혹시 본인의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많다고 혹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꿈꾸는 것조차 밀어두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는 예전엔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저에게 맞는 사람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저의 모든 호불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우유부단해지는 저를 느끼곤 합니다. 점점 꿈과는 멀어지고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데 급급해 답답하다고 느낄 즈음 국민 DJ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뛰지 않을 줄 알았던 심장이 마구 요동치고 꼭 도전해서 DJ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뛰는 울림이 저를 이 자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 전에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현실이 버겁고 힘드신가요? 꿈이라는 것 꾸지 않은 지 오래되셨다고요?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쫓던 남매가
결국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동화에서 보듯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그 무엇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수정 씨. 아,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 앞에 있을 때는 많이 안 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학교 방송을 할 때는 많이 떨지 않았었는데 앞에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 다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되시면 꼭 1등 하셔가지고 DJ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